벤티 여러분들 올해 공통적인 벤티 분들 키워드 이동 변동 이게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이제 뱀띠 분들 신년 운세에 대해서 또 여쭤볼 건데요. 뱀띠 분들도 또 삼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놈의 삼재, 묵는 삼재, 날 삼재, 들어오는 삼재. 3년 동안 애를 너무너무 많이 쓰고 계십니다. 뱀띠 여러분들 올해 공통적인 뱀띠 분들 키워드 이동 변동. 이동 변동이 무슨 차이지?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자, 정리할게요. 이동, 있는 곳에서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확실한 위치 변화이죠. 이 이동은요, 예를 들어서 부서가 회사 내에서 바뀌는 거, 그 다음에 이사, 또 회사가 바뀌는 이직, 이런 것들이 들어있고요. 변동, 모양은 그대로 있는데 그 내부가 바뀌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 심리적인 거를 예를 들어 드릴 수가 있죠. 내가 그동안 세웠던 계획에 대한 수정, 예, 그 다음에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변동수로 들어옵니다. 예, 이게 가장 큰 키워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21살 신사생, 대인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동안 모태솔로였던 분들, 될 수 있습니다! 모태솔로 확 탈출하세요. 또 내가 대인관계가 좋아져서요. 친구들도 많이 사귈 수 있고 그리고 또 너 알고 보니까 이런 면도 있네? 이런 거 왜 여태까지 몰랐지? 너 참 괜찮은 사람이구나. 이런 대인관계에 아주 좋은 활발한 교류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33살 기사생. 자, 금전운. 아, 요즘 같은 시대에 금전운 좋다 그러면 최고의 칭찬입니다, 진짜. 왜? 금전이 들어와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움직임이 아주 편해지잖아요. 예, 그리고 일단 심리적으로 또 생활에 이런 반경들이 아주 윤택해지기 때문에 가장 바라는 소식일 거라고 생각해요. 금전은 좋고 또 여럿이 도모를 해서 하는 일들이 잘 될 겁니다. 공동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자원봉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람들이 속해져 있는 그런 어떤 무리에 속해서 일을 하신다면은 분명히 팀워크가 살아나서 좋은 일들이 발생을 한다. 좋은 또 결과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45살 정사생. 예. 사업 또 영업하시는 분들 올해 성과가 조금씩 성장을 합니다. 발전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초반에는요, 약간 될 듯 좀 정체가 되는 현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뒤로 날이 갈수록 점점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그 다음에 문서의 변동이 일어납니다. 명의가 바뀌던지 아니면은 내가 그 문서를 그냥 팔든지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문서에. 예. 그리고 57살 을사생. 계약 관련된 일은 무조건 잘 됩니다. 그래서 올해 계약 관련 나 집 팔고 싶은데 하세요. 빨리 서둘러서 내놓으시면 계약 관련 일 잘 된다고 했으니까 문서 매매 계약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어떤 뭐 일적으로 계약권을 많이 늘려야 되시는 분들 잘 되실 거고요. 그 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 일은 잘 돼서 잘 풀려나가고 내가 팔고자 하는 거 팔 수도 있지만 건강에 유의를 좀 하시라는 거. 그리고 69살 개사생 분들 매매운 역시 좋습니다. 그런데요, 건강 주의하래. 아, 나는 건강해서 괜찮아. 이렇게 건강에 대한 자부심을 하시면 안 되는 해다 이래요. 예, 올해 이 뱀띠 분들은요, 나가는 삼재이면서 또 이동 변동의 수가 아주 크거든요. 이 이동과 변동은요, 어떤 식으로 해석이 또 될 수 있냐면 여태까지 없었던 게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생월일 이름에 따라서 내가 몸에 병이 발생을 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69살 개사생분들 그런 기운이 다른 띠보다 조금 있으니까 조금 좀 잘 챙기셨으면 좋겠고. 자, 올해 뱀띠분들 전체적으로 이동과 변동이 많이 있는 상황이 들어오면은 마음의 동요도 일어나고요.
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갈팡질팡 하시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거, 현실적으로만 생각을 하신다면, 현실을 기반으로 생각을 하신다면 실수를 많이 줄이실 수 있고 현명한 선택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또 역시나 여러분들 영상 끝에 그 이동 변동에 있어서 잘 선택을 하셔서 결과 잘 내실 수 있기를 제가 기운을 막 몰아넣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시고 제발 현명한 선택으로 신축년 좋은 운으로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 2021년도 지금 뱀띠를 마지막으로 운세를 다 말씀을 해주셨고, 네. 전체적인 운들이 그렇게 나쁘신 띠들이 없으세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제가 일부러 지어서 내려고 그러는 건 아니에요. 네. 이 띠들의 공통점을 쭉 보니까 이 띠도 띠지만 우리나라의 국운 자체가요, 급하게 만들어져서 실수가 일어나는 부분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서 좀 감당이 안 되고 또 놀라셨던 그런 상황들도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코로나겠죠. 예, 이런 상황에서 이 대한민국의 국운이 점점 좋은 빛을 받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호전적인 방향으로 간다는 거. 물론 여기서 꼭 유심하셔야 될 거, 열두 띠 나이별로 운들이 대체적으로 다 좋으시지만, 예, 다시 강조하지만 월 일에 따라서 하시는 일과 이름, 성별에 따라서 차이는 있다는 거 알고 계시고요. 참고 잘 하셔서 정말로 화이팅 코리아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세요. 화이팅!